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약세로 좀 전환했죠. 미국 증시에서 불어온 훈풍이 거래소까지 움직이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동력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넘버원 포트폴리오는 이 장세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들 많은데요. 함께 살펴봐야죠. 지금부터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임상국 연구위원 28.63%로 여전히 1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우식 차장은 26.24%로 다소 하락했지만 2위고요. 3위에는 안종수 차장 23.74%, 4위에는 이종일 차장 19.81%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순위 이어서 보면 드디어 종목에 1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종일 차장의 미디어 플렉스 39.44%로 1위 차지했고요. KMW는 조금 밀렸습니다. 36.11% 기록했습니다. KH바텍은 역시 31% 넘는 수익률로 3위 기록했고요. 백광산업은 25%대 수익률로 4위 기록했습니다. 네, 5위에는 인성정보 올랐고요. 한솔테크닉스와 미디어플렉스, 한국토지신탁 등이 16%에서 17% 수익률로 6, 7, 8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 한 종목씩 다 있는데요. 임상국 연구위원은 두 종목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위지트와 디올메디바이오인데 다시 시도하네요. 위지트는 1450원에 매수 시도하고요. 디올메디바이오는 4780원에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네, 안종수 차장도 오늘 신규 편입 종목 있죠? 4조 산업이고요. 매수가 45,800원입니다. 네, 이종일 차장도 역시 신규 편입 종목 있습니다. 성광밴드 목표가 27,000원 성장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김우식 차장 신규 편입 종목 보겠습니다. KH바텍 재편입 시도하는데요. 매수가 23,100원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네, 임상국 연구위원 포트부터 확인해보죠. 오늘 변경이 많은데요. AP 시스템은 마이너스 1.15% 오늘 제외하고요. 아비코전자도 목표가 5,750원으로 변경하면서 다소 손실 발생했지만 오늘 수익률 둔화되면서 제외합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아직 수익 발생하지 않았고요. 대정화금은 마이너스 1.11%, 나노엔텍도 좀 보합권이죠. 오늘 위지트와 디올메디바이오 신규 편입 시도하고요. 디올메디바이오 편입가는 4,780원입니다. 네, 안종수 차장 종목도 보죠. 역시나 한 종목 제외하고 한 종목 다시 편입하는데요. 게임빌은 목표가 10만 2,500원으로 변경하면서 0.5%에 제외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앞으로 좀 실적 관련해서 두고 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백광산업은 25.11%, 한솔테크닉스 17.45%로 수익률 좋죠. MS 오토텍도 역시 9% 이상의 수익률, 미디어 플렉스 16% 기록했습니다. 4조 산업 오늘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네, 이종일 차장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우데이터 7%대에서 제외하고요. 비상교육도 3.26%에서 탄력 둔화되면서 제외합니다. 미디어플렉스가 종목 1위로 급부상했죠. 39.44% 기록하고요. 한국토지신탁 16.9%, 태웅은 다소 보합권입니다. 오늘 성광밴드 신규 편입 시도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우식 차장 수익률 확인해보죠. 종목들이 다들 수익률 좋은데요. KH바텍 31.1%, 서울반도체도 10% 수익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KMW는 종목 1위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36.11%로 수익률 긍정적이고요. 다음 보면 인성정보가 20% 이상, 그리고 오늘 KH바텍 신규 편입, 재편입 시도합니다. 네, 넘버원 포트폴리오는 한국경제TV 마켓포커스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잘 세우시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